1월 19일 사랑의 선율 이벤트 개최 직전 중지 공지 이후 3일이 지난 21일 10시 30분경 뮬지타 공식에서 확정적인 상황 보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공지를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공지하였던 플래티넘 스타 투어 사랑의 멜로디 이벤트 취소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본 이벤트를 위해 제작하였던 사랑의 멜로디가 발표된 뒤 고객 문의를 통하여 타사 저작물이 기존 곡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황 확인과 검토를 거듭한 결과 이대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에 이르러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협의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 이벤트 개최 직전이 되어 중단을 공지하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타사의 기존 곡과의 유사성에 관해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향후 대책에 대하여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벤트를 기다리시던 분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또한 유사성이 있었던 기존 곡 관계자분들께도 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본 이벤트를 위해서 결성된 유닛 치카 아무르의 아이돌 및 그 관계자분들께는 책임이 일절 없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추후에 반드시 치카 아무르의 곡 이벤트를 개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벤트 개최 준비를 위해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습니다만 부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해를 끼친 점을 사과드립니다. 중지의 사유는 모두가 우려했던 표절 사태. 말이 좀 센 것 같아서 전 유사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신곡이어야 했던 사랑의 성률은 곡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중지했다는 내피셜이 오피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과문에는 정확히 어떤 곡의 유사성이 예인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미 멜로디 부분에서 붕어빵 마냥 속도임은 헤이세이 점프의 눈동자의 스크린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는 확실히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느껴집니다. 눈동자의 스크린의 경우는 벌써 7년이나 지난 곡이며 현재에 와서는 이런 멜로디의 형태가 사랑의 곡조로 쓰기에 적합하기에 이런 멜로디를 만든 게 아닐까 합니다. 솔직히 이미 수많은 창작물이 많이 나온 현재에서는 완벽한 오리지널을 바라기에는 현재의 창작물들은 방대하고 많으니 이런 사태가 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생각 없이 흥얼거리던 멜로디가 알고 보니 어딘가에 진짜 있던 노래의 멜로디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검수팀이나 작곡가한테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작곡가는 한번 조사를 해보고 검수팀은 검수를 제대로 해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이 사과문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적어놨고 확실하게 자기들의 잘못인 걸 인정한 올바른 사과문이며 이미 올바른 사과 선물까지 했으니 앞으로 실수 없이 있어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멜리팀이 약간 덤벙거려도 멜리시타에 대한 애착이 엄청 잘 느껴지니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문에 유닛 치카 아모르는 해체 없이 계속 유지해서 다음 이벤트에 등장시킨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미정이며 처음부터 제작을 시작한다면 공식에서 예전에 인터뷰로 말했던 한 이벤트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니 먼 미래처럼 보이긴 하네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치카 아모르를 기다리고 싶네요.